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트랜스포머 스튜디오 시리즈 리더 클래스 그림록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있는 구성물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박스. 박스 자체는 똑같은 규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다른 점은 여기에 에이지 오브 익스팅션이라고 트랜스포머4의 타이틀이 따로 적혀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번 블랙아웃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포머 1이었기 때문에 아래쪽에 부제목은 없이 트랜스포머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스튜디오 배경 종이. 여기는 홍콩을 이미지로 한 그림 같습니다. 그림록을 세워놓으면 좋겠지만 공룡 형태의 그림록은 이 위에 올려놓을 수가 없어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게 공룡 형태의 그림록 본체입니다. 아래쪽은 이렇게 생겼고, 티라노사우루스의 형태를 어느 정도 반영한 공룡으로 변형하는 다이노봇 중에서 그림록은 티라노사우루스 형태로 변형을 하는 트랜스포머입니다. 아주 중도색 되어 있어서 메탈릭한 질감을 잘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단색으로 처리하면 좀 단조로워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을 이렇게 거칠게 칠이 벗겨진 듯한 이런 표현을 해서 아주 보기 좋게 고퀄리티 완성품 모형처럼 재현했습니다. 실물을 보면 뭐 그래도 어디까지나 완구의 영역에 있는 건 사실인데 약간 보기에 따라선 스태츄 같아 보이는 것도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눈 부분 도색이 깔끔하게 되어 있고 눈 부분의 디테일도 상당히 좋죠. 눈동자 부분도 몰드가 제대로 새겨져 있어서 굉장히 퀄리티가 높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도 변형하는 완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허술한 부분은 있어서 이렇게 목 안쪽이 텅 비어 있다든지 위에서 보면 목이 굉장히 얇아요. 그리고 뭐 이런 부분, 뭐 이런 덩어리들이 좀 어색하게 들러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좀 고정성이 약한 부분도 있어요. 이건 변형했을 때 뒤쪽 스커트가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올려놓게 되어 있는데 쭉쭉 내려옵니다. 가동성을 보면 입이 열리고 닫히는 정도 약간 부정교합 기미가 있는데 이 정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볼 조인트로 통째로 가동하고 손가락이 두 개인 티라노사우루스 고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화석에서 어떤 뼈가 누락되어서 두 개인 것처럼 보이는 건지, 실제로 티라노사우루스의 앞발이 손가락 두 개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굉장히 어색할 것 같은데, 뭐 앞으로 더 굉장한 발견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티라노사우루스의 명예를 위해서. 그리고 다리는 이렇게 가동합니다. 변형을 해서 이 부분을 꽉 끼워 넣는 고정 기믹이 있어서 가동 범위는 그렇게 넓진 않아요. 그래도 공룡 형태에서는 두 발로 세워놓는 포즈를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발 부분은 이 뒤꿈치를 안쪽에 끼워놓는 이런 기믹이 있어서 범위가 넓진 않습니다. 결국엔 이 정도 가동이 한계가 아닌가 싶어요. 아니면 다리를 이렇게 클릭 관절로 벌려주는 정도로. 이 형태에서 크기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이건 보이저 클래스 트랜스포머 5의 옵티머스 프라임입니다.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도색의 느낌 차이가 많이 나서 그렇게 안 어울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리고 같은 스튜디오 시리즈 리더 클래스 블랙아웃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비클 형태의 볼륨이 상당히 커서 공룡에 비교해서도 꿀리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변형하면 이쪽 블랙아웃이 그림록보다 좀 작아요. 이런 대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옵티머스 프라임, 이번 스튜디오 시리즈의 보이저 클래스와 비교하면 이런 크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괜찮은 느낌이죠? 고증을 생각하면 이쪽이 그렇게 잘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건 원래 설정대로의 크기 차이를 보이려면 그림록이 훨씬 커야 할것 같지만 완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스튜디오 시리즈는 크기 대비를 맞춘다고는 하고 있지만 이 크기를 타이탄 클래스 정도로 만들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리더 클래스의 등급 안에서 최대한 크기를 잘 맞춰 주었다고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림록을 로봇 모드로 변형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폼. 이 그림록 같은 경우에는 고전적인 방식의 변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머리 쪽 그리고 꼬리 쪽이 양팔이 되고 이 다리는 그대로 로봇 형태에서도 다리가 되는 방식인데 영화에서 어떤 느낌이었는지는 빨리 화면이 지나가는 것도 있고 그렇게 그림록의 로봇 형태 근처를 자세히 보여주지 않아서 인상이 좀 애매한데 이 부분이 원래 설정인지 아니면 이것도 완구의 어레인지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그림록은 이 다리를 팔로도 사용하는 변형을 취하기 때문에 신선한 한편으로 비스트워즈의 티라노사우루스 메가트론을 연상시키는 그런 변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점이 좀 재미있었습니다. 이게 공식 영화의 설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제품 자체로는 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다리를 변형시키겠습니다. 다리는 이 부분, 발 뒤꿈치 부분에서 이 핀을 뽑아내고 발 전체를 돌립니다. 이게 발 앞부분이에요. 무릎 커버를 열면서 이 안쪽에 끼워져 있었던 핀을 뽑아냅니다. 그러니까 이 동그란 부분, 동그란 관절 부분이 안쪽에 깊숙이 들어있는데 여기서 꼭 누르면 고정되는 핀이 있거든요. 이렇게 고정되는데 그 고정되었던 걸 뽑아내고 반대로 허벅지 부분에 그 핀을 끼워 넣습니다. 이렇게 끼워지는 소리가 경쾌하진 않은데 아무튼 끼워졌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뒷부분에 있는 핀을 뽑아서 발을 돌리고 그리고 무릎 커버 안쪽에 있는 관절을 뽑아서 위에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에 보면 이런 동그란 디테일이 있는데 이 동그란 디테일에 여기 안쪽에 있는 돌기를 끼워주는 겁니다. 다리 부분은 이걸로 변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몸체에 결합되어 있는 허벅지 부분을 분리해내야 하는데 여기에 있는 핀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얇은 판과 좀 두꺼운 판이 있는데 두꺼운 판을 먼저 분리합니다. 이렇게요. 이 부분은 사이드 스쿼트 부분이라서 자유롭게 움직이는데 그렇게 신경을 써서 변형시켜 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당겨서 펼쳐준 다음 이 핀을 빼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티라노사우루스 몸체에 결합되어 있는 핀을 빼겠습니다. 이렇게 뺍니다. 이 구멍에 끼워져 있었던 거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빼주고 이렇게 양 다리를 전개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는 팔을 변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다리를 완성시킬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하반신을 회전하는데 이 팔 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팔을 변형시켜야 합니다. 먼저 티라노사우루스의 위턱과 아래턱을 분리시킨 다음 위턱은 이대로 접어서 고정합니다. 그 다음 주먹이 수납되어 있는데 어깨 장갑 부분에 끼워져 있어요. 이 부분을 빼서 그대로 당기고 상완 부분에서 회전을 시킨 다음 팔꿈치를 펴줍니다. 그리고 아까 전 내려놓았던 티라노사우루스의 아래턱을 그대로 위로 올려서 끼워 넣습니다. 그 다음 티라노사우루스의 앞발 가지런히 내려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허리를 돌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뭐 그 전에 반대쪽 팔도 변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은 이렇게 접혀 있었던 페이크 파츠인 머리를 올려서 끼워줍니다. 양쪽 다 티라노사우루스의 머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쪽은 꼬리에 어떤 바깥 부분을 만들고 있었던 페이크 파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꼬리를 접어 넣으면 오른손에 장착되어 있는 철퇴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편 다음 상완 부분을 돌려서 모양을 갖춰주면 오른팔이 완성됩니다. 오른쪽은 손이 없고 이렇게 철퇴를 장비하고 있는 상태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영화상에서도 이런 모양이었는데 지금까지 대부분의 완구에서는 이렇게 일체형 철퇴가 아니라 오른손이 따로 있고 그 손에 무기를 쥐어주는 방식으로 재현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전에 전개했었던 하반신을 회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접혀 있었던 스쿼트 부분을 펴주고 다음 정면을 향하게 돌려줍니다. 간섭이 있으니까 팔은 약간 올려놓을게요. 이 양 다리를 안쪽에 모아주어야 하는데 여기가 약간 어려운 점이에요.
우선 한쪽을 끼우고 반대쪽도 끼우면 되는 간단한 방식이긴 한데 이게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네요. 이렇게 보면서 뒤집어 보면 여기에 끼우는 핀이 보이거든요. 이걸 보고 맞춰서 끼워 넣으면서 덜 들어간 부분도 힘을 줘서 위로 맞춰 넣으면 됩니다. 이 부분이 약간 말끔하게 변형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완력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로봇 형태로 변형할 때 이상으로 티라노사우루스로 변형하면서 분리해낼 때좀 위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뒤로 돌려보면 스커트 부분이 접혀 있는데 이걸 나란히 펴서 내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변형이 거의 다 끝났죠? 여기에서 이 부분, 동체 부분을 잡아서 당기면 이렇게 몸체가 열리면서 머리가 나옵니다. 재밌죠? 순식간에 변형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나요? 슬로우 모션으로 하면 이렇게 닫혀있던 동체를 열고 이 부분, 목 부분 전체를 돌려서 머리를 전개시키고 다시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접혀있는 뿔을 펴줍니다. 그러면 그림록 로봇 모드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림록에 대해서는 조형면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요. 굉장히 섬세한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얼굴을 보면 눈은 빨간색으로 부분 도색이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의 무비판 완구들에 비해서 격을 달리하는 티라노사우루스 때도 이야기했지만 어느 정도 스태츄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변형완구라는 느낌보다 어떤 완성품 피규어의 그런 느낌이 나는 조형과 도색으로 겉보기에 괜찮은 지금까지의 트랜스포머 변형완구를 보다가 이 녀석을 보면 뭔가 장르가 달라졌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변형할 것 같지 않은 조형이라는 생각이 약간 들잖아요. 도색이나 조형이라든지 디테일 면에서 퀄리티가 높은 완성품이 되었습니다. 가동률을 보면 목 부분이 볼 조인트로 회전하고 뿔도 뭐 가동은 하는데 변형 때문에 움직이는 거니까 뭐 뿔이 가동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팔 부분 클릭 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도 클릭 관절. 그리고 팔꿈치. 그리고 팔꿈치 장갑 부분도 움직이는데 이건 변형 때문에 움직이는 거죠. 주먹은 따로 없으니까 이 부분 오른손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반대쪽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먹이 회전해요. 그리고 허리가 돌아갑니다. 변형 때문에 있는 관절이긴 한데 허리가 돌아가는 부분 좋습니다. 그리고 스커트 부분은 약간 간섭이 있으니까 보통 이렇게 끼워 넣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들어 올릴 수 있고 여기에서 관절을 이렇게 움직여 줄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변형하면서 고정을 했기 때문에 이걸 뽑아내면 더 가동을 할수 있어요. 이렇게 뽑아내서. 그렇게 보면 이 안쪽에 이 얇은 판 형태의 부품 하나가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좀 위태로워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가동이 제약되더라도 이 정도에서 만족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 고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가동 범위가 넓지는 않습니다. 약간 돌려서 꺼내주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가동에 도움을 줄 수는 있는 정도예요. 왜냐하면 이 구조가 두 개의 판넬이 접혀 있고 그 가운데에 이 판이 끼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이진 못해요. 완전히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 경첩 구조를 하고 있지만 생긴 것과 달리 좀 제약은 있습니다. 그리고 발 부분은 볼 조인트로 변형하면서 돌리기도 했었지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뒷부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비대칭이죠. 변형할 때 골반 부분을 끼우는 이 홈이 있기 때문에 앞쪽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흔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박력 있는 프로포션을 하고 있어서 기존 무비 완구 중에 그림록에 어떤 실망감을 가졌던 분이라면 이걸로 리벤지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세부적인 디테일을 보면 이런 동력선 같은 몰드가 많이 있어요. 몸에도 있고 어깨로 이어지는 부분에도 있고 이목 근처에도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네오지온에서 만든 뉴타입 전용기 같은 그런 프로포션이잖아요. 약간 우주 공간 같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좋아했었는데, 이거 무비 더 베스트 그림록이요. 이것도 나쁘지 않은 제품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상상을 뛰어넘는 제품이 나올 거라고는 감히 예상할 수도 없었어요. 엔스포 이것 자체로는 꽤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은 제품이고 변형도 좀 재밌게 되어 있고. 그런데 이 녀석을 만나면 이게 어딜 봐서 영화판 그림록인지 이제 알 수가 없게 되어버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물론 완구로는 제법 괜찮은 제품인데 저는 아직도 이게 그렇게 싫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디테일 면에서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전혀 다르죠. 이건 얼굴부터 좀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동안 잊고 있었던 진짜 그림록의 모습입니다.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같은 게임인데 티네이지 버전으로 하면 출혈 모션 같은 거 없어지고 묘사 같은 게 좀 검열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 청소년용. 그리고 이게 진짜 모습.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크기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론 이쪽도 어린이용 완구입니다. 옵티머스 프라임, 아까 왔었던 그 사람입니다. 같은 리더 클래스. 블랙아웃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었지만 블랙아웃은 로봇 형태로 하면 많이 작은 편이에요. 머리 높이를 기준으로 하면 엄청난 차이고 전체 높이를 기준으로 하면 약간 작은 정도. 비클 형태일 때는 이쪽이 훨씬 부피가 커 보였는데 잘 접어 넣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잠깐 무게를 달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해보는 무게 다는 시간. 블랙아웃의 무게는 305g, 그림록은 334g. 다시 재면 335g이네요. 잴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이유는 뭘까요? 어쨌든 30g 차이가 나는데 의외로 저는 비클 형태만 보고 이쪽이 더 무거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쪽이 30g 더 무겁습니다. 재는 김에 옵티머스는 114g 나오네요. 그러니까 3 옵티머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무기를 달면 좀 더 무거워지겠지만 아무도 즐거워하지 않는 무게 다는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크기 대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트랜스포머 스튜디오 시리즈 리더 클래스 그림록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이 종이도 한번 볼까요? 여기에 세우면 이런 모양입니다. 어쨌든 좋은 제품이고 변형 기믹 같은 부분, 이 골반 변형에 있어서는 약간 의문이 남는데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좋은 변형 구조와 고정성이 좀 떨어지는 이 리어 스커트 부분은 좀 아쉽네요. 그거 말고는 손색이 없는, 이미 손색이 몇 가지 있었던 것 같지만 손색이 없는 좋은 제품입니다. 트랜스포머 완구에서 나오기 힘든 아주 과감한 그런 퀄리티를 실현해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에요.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이.